강남의 한 유학원, 헝가리 의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1월 초 유학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의대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이 개설된 헝가리 의대는 단연 인기입니다. 지금 한 50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공인 영어도 별라든지 소위 말하는 학생 종합 활동 기록 이런 것들도 안 보고 오는 입학 시험 성발로 이제 성사를 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는 단기간 준비 있어도 가능한 위점이 수능과 달리 단기간 준비로도 입학할 수 있다는 헝가리 의대. 졸업 후 진로는 더 매력적입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국내 국시 에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유럽에서는 EU 국가에서는 다 인정이 됩니다. 또 미국에서도 그다음에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 의대로 가서 졸업장과 현지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한국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해외 의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의대들이 있는데요. 헝가리에는 무려 4곳이나 있습니다. 4월에 있을 입시 준비반이 개설된 유학원. 월 290만 원의 비싼 수업료에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유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해야 입학이 유리하다며 사진 몇 장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교수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의미로 학생들은 입시 당일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데요. 90%가 넘는 높은 합격률 덕에 이 유학원을 통해 헝가리 의대로 간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 4개 의대에 무려 422명이나 되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공교 입학을 해도 이제 그때는 부장이었습니다. 워낙 인수가 많고 워낙 치열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입학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헝가리로 딸을 유학 보냈다는 학부모 한 분이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2017년까지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 의사고시에 응시한 학생 수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졸업생이 16명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왔다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졸업생이 몇 명이 없는 거죠. 그의 말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의대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헝가리 유학생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신문에 난 헝가리 의대 출신 의사의 이야기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장밋빛 꿈을 심어줬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아마 인턴도 하고 연대 세브란스에 있는 걸로 이제 옛날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게 이제 유학원이나 또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들렸겠죠. 와, 졸업하면 정말 최고의 의사가 되는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의사의 꿈을 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헝가리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사의 꿈을 이룬 사람은 대략 25명뿐. 헝가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 고도 헝가리 페치를 찾았습니다. 이곳 페치 의대는 35년 전부터 영어 과정을 개설해 해외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200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는 105명이 의대에 재학 중입니다. 아유, 한국 학생들인데, 그죠? 캠퍼스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몇 학년이세요? 1학년이에요? 오, 1학년들이 많구나. 이번 1학년들 몇 명 입학했어요? 작년 9월에 입학해 한 학기를 보낸 1학년 학생. 어떻게 들을만해요? 입학이 되게 어려워요. 3%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냥 유급한 다음에 다시 또 계속?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1년을 기다려요. 다음 학기 패스 못하면 학교에서 진급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1학년 학생.
그런데 유급당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급했어요? 한 과목? 그럼 그냥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부 좀 했었죠? 네. 특목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노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버티는 게 어렵죠. 버티는 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힘든 것 같아요. 유급률이 상당한데 상상을 초월한. 한 학기에 보통 17과목을 들어 기본 공부량이 많은 데다 시험까지 한국 학생들에게 생소한 구술 시험이다 보니 유급을 당하지 않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험이 다 교수님이랑 면담이에요. 쓰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이거 교수님마다 다 어떤 교수님의 일부러 떨어뜨려요. 학생이. 그래서 하루에 한 5분에서 시험을 이룰 때 어떤 한 분은 그냥 무조건 패스시켜요. 어떤 한 분은 무조건 빼리시키고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운 없으면 그냥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이곳에 한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의대가 있습니다. 현재 110명의 한국 학생이 있는 세멜바이즈 의대인데요. 이 학교는 캠퍼스가 없고 시내 곳곳에 건물만 있는 말 그대로 의학 전문 대학교입니다. 어떻게 다들 유학원 통해서 오셨어요? 무슨 수업 배우고? 헝가리어. 헝가리어도 배워요? 네, 근데 그 처음이어가지고 한자 의사소통이 좀 정도로. 나중에 실습하면 병원에서 자기가 한자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시험 압박에 헝가리어까지 배워야 하는 이중고. 물론 헝가리 의대의 장점도 있습니다. 모든 시신을 부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에게 그만큼 실습의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은 막 한 시신을 가지고 열어놓고 하고 여기는 직접 자기한테 사거든요. 해부도 하고 지금 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검 실습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바로 한 4, 5일 계신 분들 매번 이제 시신이 매번. 하지만 세멜바이즈 또한 유급률이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고학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2학년이 한 20명? 작년에 56명이 많았어요. 그리고 3학년이 지금 11명. 저때 30명. 4학년이 아마 한 8명. 와가지고 또 후회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후회. 다 후회예요? 후회.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다. 두 번의 유급 끝에 5년 만에 3학년이 되었다는 이 학생. 그 사이 학업 스트레스로 휴학을 해야 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팠냐면 내장에 출혈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장 속에 다 출혈이 생겨가지고 이제 빈혈 수치가 반까지 떨어져서 뭐 일상생활 불가능할 때까지 오셔서 키가 계속 크니까. 한국 학생들이 높은 유급률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는 알고 있을까요? A lot of Korean students fail to go up to the next grade. Mm-hmm. And it happens. It happens a lot. Does it happen a lot? In general, it's not easy to get used to a new system. For some students, it's hard to pass the first two years. Okay, how many Koreans survive? Survivors must be a higher number than those who are not. 2010, 학교 측은 한국 학생들의 유급 문제에 대수롭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알고 보니 학교엔 그리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더 유급시켜서 학교도 좀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국 한국 학생들 다 공짜예요. 유럽은 다 공짜예요. 근데 외국 애들만 팔아요. 이걸로 돈벌이가 되고 그리고 저희 학비가 국가 은행으로 들어가요. 딸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직접 헝가리에 온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역시 유급은 돈이라 말합니다. 딸 같은 경우 눈물 흘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왜냐하면 1년 유급되면 또 체재비나
그럼 뭐 학비가 한 2천만 원 되는데 5천만 원씩 1년에 유급이에요. 그럼 또 1년 하고 또 남학생 같은 군대 문제가 걸리면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유급을 당한 많은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헝가리의 다른 의대들로 편입하거나 재입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패츠에서 세겐트랑 페네바이츠라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유급 2년일 때 퇴학 전에는 퇴학 당하고 나서는 패츠 2년 동안 모두 그 2년 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퇴학 당하더라도 페네바이츠 세겐트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까워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그렇게 10년이 우습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전인간이 와가지고 졸업장 없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다가 쫓겨나버리면 진짜 그냥말로 이제 개털되는 거죠.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는 이미 먹어버렸고 다시 한국에 수능을 보자는 이게 좀 인생 그렇게 비싼 애들이 많아요. 의대 공부를 포기하고 관광 가이드 같은 아예 다른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끌리게 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가이드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일이 다니다가 있다가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다 배우는 분들은 대부분 헝가리 의대를 다니다 포기하고 다시 수능을 쳐서 국내 대학에 입학했다는 학생과 만났습니다. 그는 유학 2년 만에 재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세멜바이스라고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대학을 다녔습니다. 2012년도. 그때 입학하셨을 당시에 한국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똑같은 동기가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졸업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의대 다녔다가 군대 다시 갔다 와서 새로 대학교 다시 다니는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한테는 TV에서 그거를 직접 보는 게 약간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학교에서 잘렸을 때 약간 충격도 받고 이제 뭐하나 이런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내가 느꼈던 거를 말하면 누군가 그거를 보고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은 사실은 환자하고 의대 유학생의 아버지 역시 헝가리 의대 유학의 허상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돈이 되니까 아마 유학원을 차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너무 잘못 알려진 거죠. 들어가면 졸업, 입학하면 뭐 다 의무가 끝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도 하나도 없는 거죠. 학생한테 너희가 공부 못해서 떨어진 걸 우리한테 왜 컴플레인을 하느냐. 그래버리면 하소연할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